그래서 애가 둘인 건 맞아? 설마 또 어디에 다른 애가 있는 건 아니지? 아, 아파. 엄마 지금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? 생각해봐. 나한테 엄마가 몰랐던 애가 둘이나 있다고 하면. 얘 말하는 소리. 얘 이게 그거랑 같니? 어? 너한테 애가 있는 거랑 같아? 다를 게 뭐야? 어? 충격이긴 마찬가지지. 완전 싫긴. 현주야. 엄마가 미안한데. 이런 상황 너한테 힘든 거 아는데. 그래도 엄마를 조금만 좀 이해해주면. 아, 이해는 해. 근데 엄마 자식들은 싫어. 뭐? 나한테 그 사람들까지 좋아하라고 강요하지 마. 아, 선주야. 그래도 네 언니 오빠인데. 나한테 오빠는 강선우 하나야. 나한테 동기는 강선우 뿐이라고. 아, 선주야. 뭐? 친어머니 댁에서 살겠다고? 응. 친엄마랑은 이미 얘기됐고 엄마 아빠한테도 말했어. 누나, 이거 진짜 아니지 않아? 누나가 갑자기 왜 친어머니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나 30년 넘게 키워준 거 우리 엄마야. 그러니까 30년이나 이쪽 엄마랑 살았으니까 이제 친엄마랑 살겠다고. 친엄마가 30년이나 우리를 그리워했으니까. 엄마 아버지가 허락하셨어? 누나더러 가래? 허락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이 확고해. 늦기 전에 그 집으로 갈 거야. 친어머니 쪽에 자식이 둘 있는 건 알고 있지? 아들, 딸. 아들은 나랑 한 살 차이고 딸은 7살 차이야. 은성이랑 동갑. 그래서? 그래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누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? 누나가 친어머니 자식이라고 바로 누나, 언니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? 잠깐 만나서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는 거야. 걔네들이랑 한 집에서 식구로 사는 거라고.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? 거기다 친어머니 남편도 계시잖아. 그분은 어떻게 대할 건데? 아버지로? 그냥 아저씨로?